유튜브 바이블스쿨 성경을 여행하다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암흑기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왜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청동기에서 철기시대로 이동하는 과도기였습니다. 이 시대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해양민족의 이동이라는 큰 고대근동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요. 그런 배경 속에서 블레셋이라는 새로운 강력한 적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블레셋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속국이 되는 결과로 끝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어떤 격변, 어떤 역사에서도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사기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의 어떤 신학적인 배경은 어떨까요?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개역개정판에서는 진멸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뭐 저 민족을 뭐 한 생명체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라. 뭐 그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등장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 자들은 진멸이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되게 잔인하신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당시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라는 것을 행하실 때는 전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의 죄가 만연해서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셨죠. 그게 바로 요수아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렘의 주체가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렘의 대상이 이전엔 주체가 되었는데 사사기에서는 헤렘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슬픈 이야기의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사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실패 배경, 암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선 좀 피상적으로 성경을 보면 단순히 어떤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많이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에 가서야 철제 무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적으로 우열이 되게 낮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 뭐 하솔왕 야빈, 뭐 북부 지방의 아주 강력한 도시 국가였죠. 이들 같은 경우에는 철병과 9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철제 전차가 9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힘들었다, 이제 그런 어떤 시의 뉘앙스에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6절에도 철병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부수 족속들에게 북부, 중부, 남부 쪽에 전부 다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기의 끝판왕이었던 블레셋 민족 같은 경우에는 해양민족의 이동으로 정착하게 된 민족으로서 모두 다 철제 무기를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이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청동기 문명에서 철제 무기로 이동하는 철기시대로 이동하는 큰 과도기가 사사기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요. 바로 이 배경에는 해양민족의 이동이라는 큰 고대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바다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바다, 큰 바다 속에 이 그리스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청동기 문명이 화려하게 꽃피게 되는데 첫 번째는 미누아 문명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이후에 약 2000년부터 1400년까지 600년 기간 동안에 아카이아인들이 밀려 내려와서 이동해서 그리스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이들이 미케네 문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또 남아하여서 크레타 문명을
미노아 문명을 멸망시키게 되고, 이래서 그 이후로 이제 미케네 문명이 에게의 지역을 전체를 주장하게 되는, 주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트로이 어떤 전쟁도 있게 되고요.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흩어서 주변에 고대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1400년에 있었던 이들의 이동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200년 이후에 BC 1200년경 그들의 동족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같은 혈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리아인들이 또 유럽 쪽이죠. 이 사람들이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은 완전히 야만인이라서 닥치는 대로 다 불살라버리고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미케네 문명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혼란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또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흡수되어서 히타이트까지 멸망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를 멸망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민족들이었다는 겁니다. 도리아인들이. 그리고 이들 중에 또 일부가 리비아 해적들과 함께 만나서 이집트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람세스 3세가 기어이 막게 되지만 이후에 이집트도 혼란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들 중에 일부가 또 육로를 따라서 이동을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고, 히타이트를 멸망시켰던 이 도리아인들이 또 해양민족이 또 남하하여서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해양민족. 1200년경 이동하였던. 자, 이러한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도리아인들의 대이동을 통해서 고대 궁전 전체에는 큰 혼란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 대신 청동기 시대가 종식되고 철기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전혀 혼란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혜국이 되어서 자기 힘을 비축해서 이후에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앞에 시즌1에는 1400년이었고요. 시즌2에는 1200년경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의 10년 전쟁입니다. 바로 그 해양민족 이동이 있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때 이 두 제국이 힘을 빼요. 서로가 아주 큰 세력 다툼을 벌이는데 바로 이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전쟁이었죠. 이때 람세스 2세, 그 유명한 19왕조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와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서로 카데시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서 서로 둘 중에 누구도 승전국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승자 없는 전쟁이 되죠. 이후로 이제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좀 약화되고 그 이후에 해양민족이 이동하면서 히타이트는 멸망당하고 이집트는 혼란기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에 이러한 뭐 해양민족의 이동이나 뭐 이집트의 혼란기나 히타이트의 제국의 멸망이나 뭐 이러한 맥락들 때문에 이 사사기 시대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어떤 큰 변화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바로 무기가 바뀌게 됐죠. 청동기 무기에서 철기가 이제 보급되게 되고요. 그리고 제국의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힘도 없어지고 이집트의 힘도 약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 주인이 없게 되죠. 그래서 해양민족, 흘러들어왔던 바로 블레셋 민족들과 먼저 정착했던 히브리인들과의 경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바로 이 서부 해안평야의 블레셋이 100년여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유입되고 흡수되어서 이들이 정착하게 되고 철제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적으로 등장하게 되니 그 시점이 바로 삼손이 사사로 활동했던 시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 이야기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사사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12명의 아주 영웅적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사사기는 히어로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암흑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거기 적과거리 흐른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을까, 그것에 대한 신학적 이유와 답을 제공하는 게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옴니버스식으로 이 12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차례차례 진행되고 17장, 18장과 19장, 21장에서는 두 가지의 큰 에피소드가 등장하니 이 에피소드의 중심 인물들은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바로 사사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데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형태로 존재하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레위인들의 도성을 이렇게 흩어놓습니다. 땅을 주지 않고. 그 이유가 바로 특별한 계획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바로 레위인들을 통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게 만든 두 가지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사사기서를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보내서 압제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깨달아야 되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레위인들인 겁니다. 바로 그들이 율법을 잘 가르치면 이들이 이 죄를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이들이 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또 그들의 죄를 씻는 그런 역할을 또 레위인들이 해야 되고, 그냥 레위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암흑기와 문제들이, 종교적인, 신학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면서 통치하려고 했던 그 방식이 바로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방자치제로 통치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시스템이 바로 그 중앙에는 레위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바로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 에피소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단지파 이주 사건이고요. 레위인들이 굉장히 타락했죠. 레위인들이 뭐 미신적이고, 레위인들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레위인이 첩을 두고, 또 그 첩이 나중에 또 나중에 첩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니까 레위인이 첩을 또 토막내서 열두 지파에 보내고, 또 거기서 내전이 발생하고, 뭐 이런 별 지저분하고 잔인한 이야기들이 다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이 포인트가 바로 사사기를 이해하는 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타락. 종교인들이 타락했으면 바로 말이 다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통치하려는 계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이제 이것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바로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근데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이것은 레토릭입니다.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과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셨지만 레위인들이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도 사실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사들도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뭐 그들이 용사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은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300명인데도 불구하고, 평백명이고 평범한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겼다는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죠. 이후에 진행되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계속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말이죠. 바로 그래서 왕의 옷을 입고 아들들을 왕자의 행세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고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기드온이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욕망 때문에 또 뭐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해 가십니다.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아나트라는 이름을 가진 아나트의 아들, 아나트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나옵니다. 아나트는 이 가나안 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삼갈은 가나안 사람이 아닐까, 이방인이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활약을 하고요. 기생과 첩의 소생들이 활동을 합니다. 저자의 낭인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주류가 되지 못했던 시대, 주류가 엉망이고 부패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주류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긴급한 시대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또 중요한 이야기의 컨셉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가 누굽니까? 바로 삼손이죠. 삼손의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의 이름은 태양. 그래서 삼손은 초기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삼손도 주색잡기에 빠져서 결국 눈이 뽑히게 되죠. 바로 삼손의 이름이 태양이라서 빛이 되어야 했지만 그는 눈을 잃어버려서 빛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삼손의 모습은 가나안 땅에서 빛이 되어야 할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어둠이 되고 말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